네, 내포 뉴스센터입니다. 서산 대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로 인근 대산항이 여객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드나드는 도로가 좁습니다. 서산시와 관련 기업들은 대산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은 국내 굴지에 5개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고 대산항은 화물 처리량 6위의 국가 무역항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량이 이곳을 드나들지만 진입로인 국도 38호선이 2차선으로 좁아 물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최소 40km나 떨어져 10km 안팎에 불과한 울산과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가운데 고속도로 접근성이 최악입니다. 쉘사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현대 쉘 베이스 오일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류비나 이런 유통망을 상당히 우선시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막혀 있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신설이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는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연평균 10%가 넘는 교통량 증가율을 보이고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50%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이 취항하면 도로교통 수요의 급증이 불가피합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는 24.3km로 6,793억 원이 소요되는데 대산 5개 정유사가 한해 납부하는 국세만 4조 원에 달해 서산시와 업체들은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기여도라든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대산 당진 고속도로는 환황의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을 지향하는 충남 도로 인프라의 방점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 결단만 남았습니다.